살무게가 우리 아이고. 엄마가 집에서 뿅뿅뿅 아리 까는 건데 아저씨 갖다 주래. 나 갖다 주고? 응, 하나 찾아봐. 아이고 저 사랑방 손님하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같아. 아이고 말이고 저한테 뭐 저런 거를 이래서 제가 오지요. 아 여기 소금이 있다. 소금 찍어 먹어야 돼 이거. 오기만 오면 먹을 건 천지니까 나간 거. 응? 여기 소금 찍어야 응? 돼. 뭘 찍어? 아니 소금 없으면 내 손가락 빨면 돼 짐짐해. 우리 아저씨 뽕 맞추면 안 되니까 이거 아침에 새벽에 어디 탄 거야? 몸에 좋은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찾아 봐요. 나 저기 이 오셨을지도 드리고 싶은데. 계란을 쪄도 어쩌면 저렇게 그럼 맛있게 됐을까? 저 호섭씨 이거 다쓰마해요. 나 우리 성혜 오빠만 드리면 안 돼. 호섭씨. 호섭씨? 호섭씨 팬이에요. 빨리 오세요. 야, 저 호섭씨 드리라고 가져왔는데 두 분이 잡서요. 저 가져와서 저 잡수시고 이것도 어디도 주는 거야? 여기 아 여기 아니 어디 어디 가요. 어서 가요 가라고 어서 가요 하지. 아니 또 뭐 얻어 주니까 뭐 또 돈 얘기나 보고 있어 이러니. 두 개만 넘어가 봐라 누리끼리 헛냄새 날 거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뭐 있어? 예, 저는요 네. 25년 된 5살 먹은 딸을 잃어버렸어요. 딸을? 네, 그래서 어? 그 딸을 좀 어느 분이 키우셨던지 보셨던지 옛날에 25년 전에 전라도 말을 썼고요. 아, 여기 왼쪽에 네. 손뜻 자국 많은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네, 상처가 왼쪽에?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5살 어느 터미널을 버스 터미널에서 잃어버렸어요. 아 어디 버스 터미널? 서울이에요. 서울을? 네. 그러면 지금 30대겠네. 네. 아 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왼쪽 눈 밑에 흉터가 있고 이름은? 이름은 김은신입니다. 김은신. 은신이 네. 김은신. 뭐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연을 좀 아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우리 노래자랑 아, 철원군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면 서로 이렇게 인연을 찾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고? 소양강 처녀 하겠습니다. 네, 소양강 처녀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모십니다.